이곳은 전북 완주군 신립골 산속의 교촌 길목입니다. 좁은 입구를 지나 산길을 따라가면 아늑한 곳에 위치한 교우촌의 흔적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의 손선지 베드로 성인은 신앙의 터를 잡았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립골입니다. 이곳은 병인년 때 순교하신 세 성인이 사셨던 곳입니다. 손선지 베드로 성인은 원래 충청도 임천 출생입니다. 그곳에서 박해를 피해서 한정원 성인이 사시던 충청도 진잠 쪽으로 와서 잠깐 사시다가 나중에는 천호성지가 있는 다리실로 또 옮겨서 사셨습니다. 병인년 박해가 일어나 얼마 전에는 바로 이곳 그 신립골이라는 곳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전교회장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그럽니다. 이쪽으로 보이는 그 노란색 그 절가신 곳, 그 굿당, 이곳이 손선지 성인이 사셨던 집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병인년 박해가 일어나고 1866년 12월 4일 다른 두 성인과 함께 체포되어서 전주로 끌려가십니다. 전북 완주군 천호성지의 순교자 묘역으로 오르는 계단. 마치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상세계로 향하는 천국의 길로 느껴집니다. 천호성지에는 정문호 성인, 손선지 성인, 한재권 성인, 이명서 성인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순교자들이 모셔져 있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에 있는 천호성지입니다. 이 천호성지는 유서 깊은 교우촌이면서 동시에 또 성인들의 유해가 모셔진 그런 곳입니다. 위에 네 분의 성인이 모셔져 계시고 밑으로는 이제 여산에서 순교하신 분들, 이름을 알 수 없는 순교자분들이 모셔져 계십니다. 손선지 성인이 이곳에 모셔져 계시는데 손선지 성인은 임천 출생이었는데 나중에 한정원 성인이 사시던 진잠에서 사시다가 다시 이곳 다리실 천호로 오셔서 어느 정도 사신 후에 소양 신립골로 옮겨서 또 사셨죠. 신립골에서 잡혀서 전주에서 순교하십니다. 전주 습정에서 순교하셨는데 이곳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숲정이 성지입니다. 숲이 울창해서 숲정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곳은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 푸르렀던 숲이 붉은 피로 물들게 되는데요. 손선지 베드로 성인도 이곳에서 참수 치명하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은 병인년 순교 성인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교하신 후에 그 시신은 그 인근의 범바위골에 감회장되었다가 나중에 이 가족들이 이 유해를 이곳에 모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선선지 성인의 원래 무덤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 성인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정리하면서 조금 옮겨서 이곳에 선선지 성인을 모셨습니다.